있었어요. 관세음보살, 거기다 나무관세음보살 이렇게 그걸 예를 들어서 만 번만 쓰면은 관세음보살 이름을 함부로 쓸수 없잖아.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그걸 나무관세음보살을 뭐만 번쯤 쓰니까 명필이 돼 버렸어. 그 속에 모든 획이 다 들어 있거든요. 기도 되고 명필 되고 자기 수행도 되고 그런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불교 안에는 그런 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 쓸데없는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그 이제 그 손해 보는 그런 일을 안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 생각이 자꾸 뭐가 복이 빠져나가게 하고 뭘 빠져나가게 한다 해서 잡된 생각 번뇌를 누 셀루자로 이렇게 표현한 거참 신기한 거죠. 불교 교리는요 이런 것 하나만 하더라도 대단해요. 그게 새 나가는 것이 끝났다 진짜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는 누구요? 사리불이라. 사리불 나는 이미 그런 쓸데없는 망상은 안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망상. 선정에 가만히 들어있으면, 염불만 하고 있으면 그렇게 환희롭고 기분이 좋은데, 부처님 말씀만 기억하고 있어도, 뭐, 부처님 말씀만 읽고 있어도, 그러면 너무 좋은데. 문역 제운회니다. 그랬어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또한 운회, 근심과 번뇌를 다 제거했습니다. 운회, 근심과 번뇌, 괴로움을 다 제거했습니다. 또한 제거했습니다. 그 자기 이제 공부가 이 정도 이제 된 것을 그쭉 피력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거기까지. 자꾸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 거기까지 쓰겠습니다. 성내모옹 불교화사 지난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어서. 정년 퇴직해가지고 퇴직금 가지고 있으면 자꾸 무슨 생각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는 그래갖고 새 나가버렸구만. 그 셀루자가 그런 거예요. 적용시키면요, 인생사에도 적용시키면 다 해당돼. 모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오늘 9월달 참이 좋은 9월, 그것도 윤9월 초하루 날인데 여기 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윤9월 초하루라고 야단 법석을 떨어도 눈도 깜짝 안 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고 딱 가서 법화경 한 구절 공부하면은 그게 최고 좋은 기도지 하고 다 정말 박수 보내고 싶고 정말 업어주고 싶을 정도네. 대단한 수준들이에요. 저기 저보살은 오늘 같은 날뭐 정신없이 쫓아가가지고 큰 절에 가서 뭐 복이라도 떨어지는가 하고 그럴 텐데 다 그거 이미 벗어나서 저 와서 이 법화경 쓰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 수준이 자꾸 이제 세월이 가면 수준이 그쯤 돼 가야 돼. 불시러 대승, 대승을 잃지 아니했다. 큰 가르침입니다. 대승, 큰 가르침. 소승, 작은 가르침도 많아요. 방편의 가르침. 불시러 대승이라. 불시려 되었습니다. 불음심희유하사 부처님의 음성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은 매우 희유하사
신지와사 능제 중생 내 중생의 번뇌를 다 제거했다. 능히 제거했다. 아이 덕 누진이라 나는 이미 누진을 얻었다. 누진. 아이 덕 누진이 그렇습니다. 뭐 초하루면 초하루지 그문 그문이지 뭐 그날이 그날이 이제 공부만 하면 최고다. 이게 누가 다 한 거예요? 9월 초하루 날 절에 가면 상품이 많아가지고 상품 여러 개 펴놨는데 용돈 좀 모아놨던 거 다 빠져나간다. 윤달에 좋은 상품 막 여러 가지 내놓는데 그거 안 사고 베기나요? 살 꼬셔가지고 사는 거야. 그럼 살다 다 빠져나가. 누가 다 빠져나가. 누진 많이 팔려다녔나 보다. 웃는 거 보니까 문력 제 운해입니다. 듣고 나서는 운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윤달이 절에 가면 상품 많아요. 여러 상품 뭐 삼사순례 가자 뭐 그 관광버스 회사에서 만들어내놓은 제도를 갖다가 또 이제 삼사순례하면 좋다는 것을 관광버스 회사에서 만든 제도예요, 그거. 문역제 번뇌입니다. 제 운행이다. 그 다음엔 이제 그 또 여섯 구절입니다. 반줄하고 한 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처 산곡커나 혹제 인수하하야 약좌야경행에 상사육시사하고 오호 신자책하되 운하이 자기 은효. 아처 산곡하나 내가 처했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산곡에 저기 산 산이나 계곡에 들어가 가지고서 혹제 임수하 숲을 숲 밑에 있었다 혹은 숲에 있기도 하고 또 약좌 약경행에 혹은 앉아서 좌선도 하고 혹은 경행 이제 졸음이 오거나 또 앉아 있으면 다리가 아프거든요. 선방에도 50분 앉고 10분 경행하고 그럽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포행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고 여긴 또 경행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 50분 앉고 10분간 이제 포행을 해야 다리도 이제 펴지고 피도 잘 돌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리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있기도 하고 또 경행하기도 하며 상사유시사라 항상 이 일을 사유했다. 이 일을 사유했다.
그 소승들은 성불한다는 소리를 그 안 하고 보살들은 또 성불한다는 소리를 하고 이게 공통된 그런 그 법문인데도 자기 귀에는 그렇게 들린 거야. 자기 그런 많지만 이해한 거라. 소승불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저 이 지구상에도 소승불교를 신봉하는 나라가 많이 있어요. 아직도. 또 대승불교 신봉하는 나라는 뭐 성불이다, 뭐 사람이 부처님이다, 당신은 부처님, 뭐 인불사상 이런 것이 그냥 식은 죽 먹듯이 그렇게 흔해 빠진 소리인데 저 남방불교에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부처님은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 이렇게만 생각하고 보살이라는 말도 잘 안 써요. 보살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소리라 만약에 한국 불교 와가지고 무슨 보살님, 무슨 보살님, 무슨 보살님 하는 소리 들으면 아마 기겁을 할 거야. 모두 보살이거든, 그냥. 천명 모이면 천명이 모두 보살이야. 그 남방 사람들이 와서 들으면 아주 기겁을 할 거야. 근데 사실은 보살이거든요. 보살행을 하니까. 부처님도 부처되고 나서 해야 할 일은 보살행이야, 그때부터. 실제로. 지장보살이나 뭐 보현보살, 문수보살, 관세음보살은 다 이미 과거에 성불하고 다시 보살로 돌아와서 보살행을 실천해. 중생제도를 위해서, 요육중생을 위해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그런 보살이란 말이에요. 그래 보살불교를 주장해야 돼, 사실은 보살불교. 보살불교 하면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교, 그 말입니다. 그래 그게 보살불교예요. 그런데 그 남방불교, 소승불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또 하지도 않을 뿐더러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사유시사라. 이 일을 항상 사유했다. 오호심자책이라. 생각해보니까 아 슬프다. 오호통제라. 그 말이요. 깊이 자책했어. 슬퍼하면서 깊이 자책을 했다. 우라이 자기언요 어떻게 하야 스스로를 속였느냐 그 말이야 어떻게 하야 스스로를 속였느냐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에게는 위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 마음속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모든 과거 부처님이나 또 우리들 중생이나 동등히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걸 부정하고 살았거든 그래서 우라이 자기언요 어찌하여 내가 스스로를 속였던가 그 말입니다 화엄경에 저기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여러 출연품에 가면은 부처님께서 성도하고 나서 모든 중생을 관찰해 보니까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덕과 지혜 덕상을 그대로 똑같이 속에 가지고 있더라. 근데 그것을 확실하게 개발해서 표현해 쓰는 사람은 불보살 부처님이나 보살들이고.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는 있으면서 개발해서 쓰지를 못한다. 그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처님께서 설파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승에서는 그런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걸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행히 대승불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져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공능, 본래의 위대한 능력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만났다고 하는 거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개발하고 안 하고는 각자 몫이고 스스로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듣는 것만으로도 큰 행운이고 복이에요 사실은 아 나에게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구나 얼른 싹을 틔워야지 얼른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지 예. 그렇게 해서 열심히 보살행하면 그만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기 몫을 다 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예. 사리불이 참 내가 산에 있으면서 또는 나무 밑에서 혹은 앉아서 혹은 경행하면서 항상 이 문제를 생각했다 그런데 참 슬픈 일이다 오호 심자책 그러면서 슬퍼하면서 깊이 자책을 했다. 근데 어째야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부정하고 불성종자가 있음을 부정하고 그냥
소승 아라한밖에 안 된다 하는 그런 그 좁아 터진 생각만 하고 살았던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화경 같은 경전, 대승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자기의 그 좁아 터진 마음을 확대시키는 거라. 툭 터지게, 마음이 좀 시원하게, 그래서 모든 능력을 마음껏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큰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쓰겠습니다. 아처 살림 크나, 내가 살림에 처하거나, 저 산곡하나 산이나 골짜기에 있거나 혹제 임수화하야 혹은 수풀과 나무 밑에 있어서 약자 약경행에 앉거나 이럴 때 만약이라고 해석 안 합니다. 앉거나 경행하거나 하네. 상사유 시사하고 상사유 항상 이를 사유하고 오심 자책하되 우하, 어찌하여 이 자기 연여 스스로를 속였는가? 그 다음에 또 한 줄만 읽겠습니다. 아등역불자라 동입무법이연만은 불능어 미래 연설 무상도하며 그랬습니다. 아등역불자라 좋은 말이네요. 우리들도 또한 불자라 부처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자식이라 왜냐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성을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당당하게 사람이 부처님입니다. 당신은 부처님.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감이 뭐 땡감이라도 감은 감이죠. 뭐 꼭 홍심한 감인가? 땡감도 감이요. 그 아무 잘못 없잖아요. 지금은 가을이 돼서 감이 누릇누릇하게 익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토종감은 떫어요. 떫어도 감이야. 달아도 감이고. 그에 대한 그런 확실한 이해와 자신감 중요합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그 우리는 불자라고 하잖아요. 아 불자, 불자 집안이다. 그거 중요합니다. 부처님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동이 무릎법 위원만아 같이 무릎법에 들어갔다. 셈이 없는 법. 아까 누진 누가 세는 것이 다 했다 그런 말이 있었죠. 누진. 아이덕 누진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동의 무릎법이라 셈이 없는 법에 들어갔건만. 우리 본 마음은 무의진인 차별 없는 참사람, 차별 없는 참사람 불성이죠. 참마음이고 그게 불성이고 불성 생명이고 법성이고 자성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무릎법이에요. 그게 다 그 속에 다 포함돼서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 들어가고 뭐 할 것도 없지만은 표현하자니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불능은 미래 그러나 능히 미래에 무상도를 설하지 못했다. 능히 미래에 위없는 도 가장 높은 도를 연설하지 못했으며 그동안은 그랬었다 이 말이야. 똑같이 불자로서 그랬는데도 무상도 그래 최상가는 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니 성불한다 하는 거. 우리도 부처다 하는 거. 불성을 가진 부처의 씨앗을 가진 부처의 종자다. 부처의 자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지 못했다. 연설하지 못했다. 아니불자. 저기 있는 아니불자를 거기까지 새겨요. 너희 미래에 부처를 이룰 것이다 하는 무상도를 연설하지 못했으며 그 말입니다. 이제 당당히 불자라고 한 사실을 경전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쓰시겠습니다. 아등역 불자라. 동일 무릎법 셈이 없는 법 법연만은 불능어 미래 능이 미래 앞으로 무상도를 연설하지 못하며 그 말이죠. 불능은 미래 연설 무상도는 연설 무상도 그 다음에 또 한 줄 읽겠습니다. 금색 32와 신력 재해탈이 동공일법 중 이언을 이 부덕 차사하며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불자는 감은 아무리 어린 떫은 감이라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간만 가면은 다 홍시가 되거나 단감이 되거나 그렇게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금색 32라고 하는 것은 황금색 부처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상 아주 아름다운 상호 32가지 상호 그리고 16 재해탈 그랬어요. 10가지 힘 부처님을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은 32상도 표현되고 그 옆에 있는 80종호도 표현되고 18불공법도 표현되고 뭐 온갖 공덕 부처님의 능력 또 부처님인데 빌면은 뭐든지 다 들어주는 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등등 그런 것들이 다 동공 일법 중이라 한법 가운데 같이 돼 있어 열 가지 힘이나 여러 가지 해탈 생사로부터 해탈하는 것이나 다 같이 한법 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한법이란 게 뭡니까? 우리 마음법이라 일심법 한 마음법 무의지니 누구하고도 차별이 없는 참사람 누구하고도 차별이 없어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하고도 우리가 아무런 차별이 없어 그게 일법이야 한법 가운데 다 있다 근데 이 무덕차사라 이러한 도리 이러한 일을 얻지를 못했으며 그걸 모르고 살았다 이 말이야 32상은 오직 부처님 혼자에게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심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탈이라든지 뭐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은 그 양반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만 생각했다 이 말이야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늘 그런 이 대승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의식을 자꾸 심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경전을 근거를 가지고 경전을 앞에 놓고 이야기해도 에이 우리는 뭐 부처님하고 천지 차인데 뭐 그럴 수가 있겠느냐 속으로 또 그런 생각을 할 경우도 있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넓은 감도 결국은 홍시가 되고 맛있는 홍시가 될 수 있다. 그 우리는 그런 소질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다지고 다져야 돼. 불성인간이라고 하는 거. 불성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자, 쓰시겠습니다. 금색 32와 이건 이제 표현하자니 금색 32 그렇게 했지만은 이거 뭐 육신의 모습 그거 뭐 좀 잘난들 그게 크게 뭐 됐습니까 사실은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것까지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무한한 능력 영원한 생명 무한한 능력과 영원한 생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심력 재해탈 동공일법 중연을 같이 다 같이 한법 가운데 있다. 우리는 똑같은 한법 속에 있어요. 일법 중연을 이 부득차사 하며 조사하며 그 다음에 또 한 줄 읽겠습니다. 80종 묘호와 18불공법인 여시 등 공덕을 이하 대이실이라 그랬습니다. 앞에 줄에서 뭐 금색 32상 심력 해탈 그 다음에 또 80종호 요건 이제 32상을 좀 더 부연하면은 확대하면 80종호가 돼요. 역시 부처님의 몸매를 두고
여러 가지 좋은 상호를 이야기할 때 팔십종 묘호 그래요. 그 다음에 18불공법도 이건 18가지 특별한 법, 불공법, 누구하고도 같지 아니한 법 이런 뜻입니다. 불공이라고 하는 말, 특별한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데 이것도 이제 부처님의